열세배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날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도의 설교를 들으시는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안식월 기간으로 제주도에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과 사실 같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저도 듣는 시간이 아마 될 겁니다. 이제는 떠나는 것과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을 인수인계 받았죠.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장 5절부터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지금 이때 바라보고 또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우리가 전체 말씀 주제를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교구별로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시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게 될 거고 또 믿음의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너무 간단하다는 것,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게 또 더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길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주일마다 읽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믿음이 있는 지파와 없는 지파는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는데 역시 믿는 자는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하셔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다 우리가 믿음으로 누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의심과 또 염려와 또 낙심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과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실제로 죄와 싸워보신 분들은 의심하게 될 겁니다. 또 실패와 낙심에 사로잡혀 있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도 믿음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건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계속 실패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실 걸 믿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속죄만 일어났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죄에서 이기는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옛사람이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내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정말일까요?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거 정말일까요? 여러분, 나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럴까요? 내 삶도 정말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진짜 다 구원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약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토록 성도들에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의지력도 필요하고 결단력도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게 믿는 거죠. 네? 믿음의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근데 나는 너무 약한 거예요. 의지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어요. 그 어떻게 도대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의지력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오거나 또는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
그때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전에는 넘어지던 문제 앞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무너졌던 죄에서 이제는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또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게 될 때 제 마음속에 깊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바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때입니다. 저는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뭐 얼마든지 그렇게 그때 당시의 어려움을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 당시에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설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한계고 모든 것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13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은 한국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와 또 회개의 역사와 또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보입니다.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도무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길이라도 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좌절감에 깊이 빠졌었습니다. 저는 준비 안 된 목사였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사직하고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예수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동행의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목회를 해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지금 제가 답답해하고
모든 게 다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목회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지 못하면 따로 구별된 자리에서 훈련받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모든 게 뒤죽박죽인 것 같고 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은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그때는 저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런 DTS 훈련을 받을 때는 어떤 책을 읽는지, 거기서는 어떤 강의를 듣는지, 거기서는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는지 그렇게 귀동냥을 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여기서 훈련 받으라 하시니 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읽어야 될 책과 들어야 될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 제 목회 현장은 여기가 DTS 훈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믿음의 눈이 뜨이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가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제자 훈련 장소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가 되었고 그리고 동행 일기 훈련이 된 겁니다. 믿음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죄를 이기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믿고 순종의 걸음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날의 반복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점점 열린 전혀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 보시면 여러분이 어느덧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은혜와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에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터인데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제 믿음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믿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하나님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와 우리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와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구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온 교구 식구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각 교구들, 하나님 숙장님들에게, 지역장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한목자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비대면으로 모이는 이 시기이지만 하나님,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온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더 분명하게 믿음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모의 믿음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수를 이어받길 소망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떠나 있는 아이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또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함께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 연변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이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진정한 부흥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안 된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먼저 목회자들의 눈이 열리길 소망하고 하나님 목회자들이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목회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가 한국교회의 강단을 하나님 온전히 물들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온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연합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